저희가 이제 실리프팅으로 메인으로 올리려는 부분은 크게 이 두 부위가 되겠는데요. 팔자 위쪽에 있는 이쪽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심술골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이제 자오레아 불리는 이 두 부위가 되겠고요. 이 두 부위를 어느 방향으로 올리느냐, 물론 수직 방향으로 올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는 눈 쪽이 근처이기 때문에 실이 수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올리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실이 들어가는 위치를 보면 어디를 잡을지를 먼저 정할 텐데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갈 수, 최대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이쪽 위쪽에 또 혈관도 많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광대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이 조직이 위쪽으로 올라서 광대 쪽으로 커지게 되면은 대부분 동양인들은 광대가 커지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광대를 피하는 쪽으로 해서 살짝은 광대를 지나지 않는 조금의 광대 조금 아래쪽으로 자액점을 잡는 걸 선호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환자분에게 이 실리프팅의 구멍 자국을 가장 숨길 수 있는 이 헤어라인 쪽, 그래서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자액점은 헤어라인의 요 부분, 여기와 여기 정도가 되겠고요. 요거를 항상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 따지다 보면은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랜드마크가 거의 이 눈의 끝점에 약간 위아래점 정도가 돼서 보통은 이렇게 한두 포인트 혹은 두세 포인트 정도로 이제 자액점이 되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실이 들어갈 때 피가 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위쪽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 베인이 지나기 때문에 이 뭐 아테리를 찌르는 일은 좀 드물긴 하지만 베인을 찌르는 경우는 이쪽에 딱 자액점에 맞춰 녹화 맞춰 할 때부터 피가 펑펑펑 나는 경우가 있어서 자세히 이쪽을 이제 불이 비춰보면은 살짝 파랗게 약간 비춰보이는 분들은 그 자액점을 피해서 조금 앞쪽이나 조금 뒤쪽으로 이제 자액점을 조금 조정해서 혈관에 피해서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로카이 주사를 넣었는데 로카 딱 넣었을 때 여기 피가 펑펑 났다 그럼 거기 무턱대고 계속 그 자리로 찌르지 마시고 거기 혈관이 있는 자리니까 그 자리를 조금 피해서 살짝 앞에나 살짝 아래 이런 식으로 피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자액점까지는 정해졌고 이렇게 두 바늘 정도 혹은 세 개 정도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한 바늘 구멍으로 실이 두 개 정도까지는 편하게 들어가고 세 개부터는 좀 잘 안 들어가서 만약에 실이 여섯 줄을 넣을 생각이다 하면은 바늘 구멍은 세 개 정도 만드는 게 좋고 네 줄만 넣을 생각이다라면 두 개 정도의 자액점을 잡는 게 좋고요. 자액점 간격은 사실 최소한 한 2cm 이상은 떨어뜨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각 실의 이제 방향이 벡터가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벡터가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데 너무 비슷한 모양으로 실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쪽으로 실이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두 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좀 볼록해지고 두 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좀 볼록해지는 실에 좀 네 줄이 한 번에 몰리는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좀 균등하게 조직을 올리기 위해서 자액점 간격은 최소한 2cm 정도 주는 거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실리프팅의 부작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인데 이쪽에 구조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뎁스고요. 어떤 뎁스를 들어가는지가 결국 실리프팅의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뎁스가 너무 얕으면은 딤플링이 생기고 뎁스가 또 너무 깊으면은 실이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쪽에 뒤쪽에 있는 이하선 구조물을 건드리게 돼서 가장 실리프팅의 큰 합병증인 이하선 관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뎁스가 결국 실리프팅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즘에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울세라, 하이프 같은 에너지 기반의 디바이스를 하신 적은 없지만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울세라도 많이 하시고 하이프도 하고 슈링크 이런 거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하고 왔을 때 이쪽 부분이 특히 약간의 유착이 생겨있는 경우가 꽤 많고 그런 시술 말고도 필러 시술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기존에 실리프팅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시술들을 했던 분들은 결국은 여기가 안쪽에 실이 들어갈 때 아주 균등하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뭔가 저항감, 흉터 이런 것들을 마주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딤플이 생기기 쉬운 위치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한 딤플이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은 서브큐의 깊이가 이쪽에는 서브큐가 이제 이쪽이 루어 템포럴 컴파트먼트에서 약간 서브큐가 있다가 여기에 이제 자이고마가 있으면서 그 앞쪽으로 자이고마 피타니스 이가마트가 있어서 이쪽으로
서브크도 적어지고 그리고 니텐 리가먼트 때문에 굉장히 유착이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서브크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서 딤플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쪽 부분을 가장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 즉 여기는 들어갈 때 이하선의 바로 앞쪽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하선에 뚫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깊숙하게 들어가야 이쪽에 서브 자유구멍 쪽에 딤플이 남을 수가 있고 여기 딤플은 수술하다가 한번 생기면은 거의 없애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굵은 실을 쓰시는 분들 뭐 1제로 이상의 뭐 2제로 3제로 이상의 좀 가는 실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여기에 실이 지나갈 때 딤플이 생기더라도 큰 걱정은 없을 수 있지만 1제로 이상의 굵은 실을 쓰는 경우는 이쪽을 지날 때 한번 딤플이 생겨버리면은 그 실이 약간 브릿지처럼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어서 꺼져있는데 계속 넘고 아무리 마사지해도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지날 때 이제 너무 얕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실리프팅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실리프팅 하면서 이제 실이 안으로 쭉 들어갈 때 레이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가능하면은 조금은 슈퍼피셜하게 너무 표면 근처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슈퍼피셜하게 올라와 점점 살짝 올라와서 이 근처에 작용 이쪽에 있는 소프티슈 잡아줘야만 그래야 우리가 가장 메인으로 올리려는 나저럴 팩 컴파트먼트나 좌우 팩 결국 슈퍼피셜 팩을 조금 벌어줄 수 있죠. 실을 넣다 보면은 이쪽에 스마스 층이 있고 스마스 바로 아래쪽으로 약간 서브 스마스 스페이스는 굉장히 유전 커넥티드 딥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실이 들어가면은 뭔가 쑥 하고 실이 너무 잘 들어가서 실이 너무 잘 들어간다 너무 좋은 층이네 피도 안 나고 환자도 편해하고 너무 좋다라고 해서 실을 쑥 넣을 수는 있지만 그 너무 또 누르장 공간에 실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이 걸어줄 수 있는 이쪽 조직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조직을 걸어주지 못한 단점 때문에 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여기서는 최대한 좀 살짝 깊숙하게 들어가다가도 이쪽 근처에서는 실이 어느 정도 서브큐 팻을 좀 물어줄 수 있도록 살짝은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요즘 쓰는 실들은 이쪽을 뚫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딤플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그리고 설령 이쪽에 딤플이 생기더라도 이쪽 끝에 있는 딤플은 굉장히 잘 풀어지기 때문에 딤플은 걱정은 항상 이쪽을 지날 때 서브 자유구멍 쪽을 지날 때 굉장히 딤플을 조심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딤플이 그럼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마사지로 정말 죽어도 해도 딤플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이 딤플이 생긴 주변에 뭐 필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볼륨을 채워줘야 되니까 하지만 필러는 나중에 퍼머넌트하게 붓기 빠졌을 때도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노말 셀라인을 아주 소량 한 0.5cc 정도를 그 딤플이 생긴 가장 그 부분에다가 셀라인을 인색해주면은 이게 조직이 팽창하면서 딤플로 걸렸던 실이 약간 풀어지는 효과도 있고 초반에 약간 부어있더라도 그 물은 결국 다 흡수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딤플은 풀어주고 나중에 뿔로 튀어나온 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초반에 먼저 셀라인으로 좀 꺼짐을 해결하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계속 남는다 그럼 그때 가서 뭐 필러나 아니면 뭐 팩 같은 게 있으면 더욱 좋죠 그래서 필러나 팩 같은 걸로 꺼진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쪽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기 부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아주 심하게 헐러니스가 있는 환자를 처음부터 만났다 그러면 그런 환자는 처음부터 실을 넣기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아 당신은 서브 자유구멍 헐러니스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같이 채우는 시술이 꼭 오늘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꼭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심한 사람들은 실 넣는 동시에 혹은 실 넣기 바로 직전에 먼저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서브 자유구멍 헐러니스를 이 실리프팅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되고 왜냐면은 실리프팅이라는 게 결국 아래 조직을 좀 위로 올리지만 이 올리는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꺼져 있는 부분만을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올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올리더라도 약간의 서브 자유구멍 헐러니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페로티드 글랜드의 랜드마트를 좀 궁금하시는데 페로티드 글랜드는 이 귀 뒤쪽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여기 지금 살짝 튀어나온 이분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쪽 부분이 페로티드 글랜드이고 그래서 실이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는 큰 걱정은 없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는 여기 특히 페로티드 글랜드의 인피리어 안테리어 포유 쪽이 조금 혹시라도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조심해서 시술할 때 시술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화면 정리해 보실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메인으로 환자분이 원하시는 올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 여기에 좌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들락대 쪽 이렇게 두 부위가 되겠고, 저는 디자인할 때 실이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누웠을 때 실이 들어가는 이 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어디 부분을, 어느 소프트 티슈를 위쪽으로 올릴지를 디자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고선 모양으로 가장 내가 올려야 될 부분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표시를 하는 게 꺼져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아주 꺼짐이 심하지 않은 환자분이더라도 아주 살짝이라도 있는 꺼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서브 자유구간 쪽에 아주 살짝이라도 꺼져 있는 이 부분들을 표시를 해서 실이 진행할 때 이 살짝 튀어 올라온 부분이 꺼져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보시고 반대쪽도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튀어 올라 있는 부분,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자우트에 두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살짝 꺼져 있는 이 부분은 실을 넣었을 때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을 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오늘 디자인은 이렇게 실은 총 4줄 정도, 한쪽당 4줄 정도씩을 사용해서 먼저 시술을 할 거고,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모자른이 느껴지면은 2줄 정도씩 더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요즘 쓰는 이제 엠픽스 같은 타입의 실은 굉장히 실도 굵고 두껍기 때문에 4줄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이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바늘구멍으로 실 4줄씩 총 8줄로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